김포의 활력에 다시 한번 놀라는 여기는 평화문화 1번지 김포입니다.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 김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김포시 봉성리 하동천에 있는 체험마을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저희는 김포시에서 추구하는 평화문화의 도시에 딱 맞는 마을입니다. 옆에는 봉성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역사가 깊은 하동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마을로 지정이 돼 있고 마을 주민이 모여서 만들어진 체험마을입니다. 아,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시죠. 제가 더 이상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말씀을 잘하셔서 자, 봉성리 체험마을 단지를 곳곳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겨울에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근데 여기 좋아요. 봉성리에 유명한 체험농장이 있다고 하는데 네. 몇 개나 되죠? 지금 현재는 12개고요. 네. 지금 회원분들이 또 오시려는 분들이 있어서 자꾸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12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이나 네. 소비자분들이 언제나 오셔도 10군데는 갈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아. 네, 시간만 되시면. 네. 그러면은 전체 그 우리 예쁜 우리 사장님은 어떤 체험 농장을 하고 계세요? 저는 아로니아하고 블루베리하고 체험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그 봉성리에서 네. 여기 김포시 봉성리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여기 체험 농장에 전반적인 소개를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희요. 저희가 이 한강을 이제 모태로 하동천 주제로 만들어진 체험장이에요. 근데 저희 마을이 역사도 깊고 문화 마을로 손색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끼리 모여서 아, 이거를 한번 살려보자라는 그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체험장에는 도자기 체험장도 있고 미꾸라지 잡기, 뭐 숭어 잡기, 네. 안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농어 이제 베리하고 딸기 체험, 떡 만들어 먹기 체험이 있고요. 여기 옆에는 한강 승마장이라고 또 말 타는 체험이 있고요. 승마장 체험장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네. 그 동네 자체가 한강 노을빛이라는 그 체험마을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 각종 체험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승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남녀노소나 어린 유치부부터 뭐 시간별로 다 이렇게 체험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그 문의하시면 항상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네네, 다 네, 가능할 네네. 수 있는 거네요. 네, 예. 앞으로는 더 나가서 이제 장애인도 조금 그 활성화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디까지 설명을 하셨죠? 아, 하동농어까지 얘기했는데요. 네. 아, 왜 하동농어는 연밥을 연잎을 가지고 체험을 하는데 이 봉성리에 문화마을이라고 했잖아요. 이 문화마을에 맞춰서 아, 그거하고 좀 틀린가? 아니요, 맞아. 아, 여기는 그 김포시에서 연 그 밭을 3만여 평을 그러니까 네. 네. 시설에 네, 조성을 했었어요. 네. 연꽃 단지가 단지. 조성이 되어 있죠? 네, 그렇죠? 네. 연꽃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네. 여름에 보면 와서 보시면 경치가 아주 끝내주게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테마로 연잎밥을 가지고 연잎밥 체험을 하는데 아주 전국적으로도 맛있다고 소문이 많이 난 그 집입니다. 체험도 할 수 있고 연잎밥을 가지고 직접 체험을 해서 그것을 이제 먹기도 하는데 건강에도 좋고 웰빙 음식으로 요즘 많이 연잎 많이 네, 아실 맞습니다. 거예요. 예, 예. 예, 건강에도 좋고 네, 그 한 끼 식사로도 아주 너무 좋죠, 예, 그죠? 예, 예. 예. 피부도 좋아지고 예 맞습니다. 드셔 예. 보셨어요? 네. 많이 먹었죠. 아 그래요? 네, 네. 피부가 이렇게 좋아. 아,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시는구나. 아, 예, 예. 아로니아보다 연잎밥이 더 피부가 좋아지나요? 아니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더 좋을까요? 아니, 어느 게 좋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사람 잘 먹자. 아, 여러 가지니까 네. 네, 고루고루 섭취하시면 네. 우리 농산물을 골고루 잘 먹는 게 네. 피부에 좋아진다. 아로니아는 일단 혈관에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어디가 좋을까요? 혈관이 좋아지니까 망변 통치약이라고 해도 되죠. 네. 일단 시력도 좋아지고 머릿결도 좋아지고 네.
네, 아직, 자, 광고는 여기까지만 네,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도자기를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아, 그 연수 얘기해야 되나요? 아, 그냥 좀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 그 도자기 네. 체험을 또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 체험 관련해서 도자기는 어떤 식으로 체험을 하고 계시죠? 아, 도자기는 일반 생활 자기 체험도 있고요. 그리고 옹기 항아리 맞는 옹기토로 옹기 체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친구들이 흙을 밟는 체험을 또 할 수 있어요. 아, 흙을 밟는다라는 거는? 발로 밟아서 반죽하는. 반죽하는 거죠? 네, 그죠? 네. 네. 뒤꿈치로 꾹꾹 눌러야 되죠? 그죠? 네. 그러면 도자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나요? 와서 만들면 금방 가져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젖어 있는 상태라서 건조시켜서 그리고 가마에서 구워서 그다음에 이제 보내드리죠. 직접. 네. 아, 그래요? 그럼 거기서 자기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유학도 본인이 다 바르고. 예,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서 화장토라는 그 재료가 있는데 화장토를 바른 다음에 그림을 직접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약 체험은 따로 별도로 이제 또 챙겨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봉성리에 오면은 이 체험 농가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체험을 하루에 잘 하고 갔다라고 우리가 느끼려면은 순서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저희도 그게 지금 고민 중이고 연구 중이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나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오셔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너무 활동적인 것만 하면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비활동적인 거와 활동적인 거를 잘 이렇게 짜서 오셔서 그러니까 마음의 휴양과 휴식과 아니면 적당한 몸놀림을 하게끔 짜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그거를 연구 중에 있어요. 모든 회원들이.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 답은 없고요.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도자기를 와서 체험을 먼저 해요. 네. 그러면 한두 시간 딱 걸리면은 밥을 어디 가서 먹죠? 연잎밤 체험. 네. 그리고 또 소화를 시키려면은 뭘 해야 되겠죠? 깡통 열차 타고 마을 한 바퀴 드라이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깡통 열차도 있어요. 예, 깡통 열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깡통 열차 소개요. 일단 타보셔야 알고요. 진짜 깡통으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안전장치나 안전수칙 같은 건 다 있고 저희가 아주 거금을 들여서 이번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시면 그것 타고 마을 한 바퀴 도는 것도 많은 힐링이 될 겁니다. 3만여 평의 그 연꽃 단지를 그 깡통 열차로 타고 다니면 아주 그런 기분은 타보셔야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풍경도 멋있고. 그러면은 지금 전체 그 열 분이 모이신 거인가요? 아니면은 그 지금 어떤 조합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단체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을 주체로 이렇게 이제 그 농산물도 판매하고 체험도 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나? 12분이 지금 현재는 12분이시고 이제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회원들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회의를 거쳐서 아 들어오셔도 되겠다는 이제 그 통과가 되면은 그렇게 들어오시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격대는 어떻게 저렴하게 형성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체험. 네, 지금 뭐 저희가 또 가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무조건 저렴하게 라기보다는 허황되지 않은 금액으로 오셨을 때 실망하지 않게끔 잘 프로그램을 짜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균 다른 체험장하고 가격들은 다 비슷하게 책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조성이 안 됐지만 걸어 다니시면서 볼거리도 뭐 보리밭을 만든다든가 해바라기 길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를 지금 아직 다 이제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이지만 이제 앞으로 점점점 그 김포 평화문화의 도시에 걸맞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만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나열을 보-